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왈왈!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컨텐츠예요? 오늘은 촉촉 대 퍽퍽. 퍽퍽? 이렇게? 촉촉 대 퍽퍽. 뭐가 더 끌려요? 일단. 촉촉. 나도 촉촉. 자, 그러면 누가 촉촉 먹고 누가 퍽��� 먹어요? 오늘 게임 건빵 빨리 먹기. 몇 개 먹어요? 10개요. 둘 다 10개는 너무 이 게임의 형평성이 안 맞고, 저는 싸대기 한 대 맞는 대신 8개로 협의 받습니다. 그럼 한 대 맞으세요. 한 대 줄 테니까. 네. 아, 물이 지날 뻔했네. 시작! 이동! 미안하다. 미안하면 퍽퍽 해, 그럼. 아니야. 저는 그러면 촉촉. 아, 정말 싫은데. 퍽퍽. 자,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안 돼! 돼! 첫 번째 음식은 뭐예요? 불고기 전골, 그 다음 순대, 간. 와, 너무 맛있겠다, 씨. 제가 준비한 거. 뭐요? 촉촉한 걸 드시는 분은 퍽퍽하게 드는 찐가루. 어떻게 아니, 먹어요, 저? 아, 근데 이거 뭐예요? 낙타예요? 네. 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맞아? 먹을게요. 해주세요. 이것도 먹어야 돼요? 너무 퍽퍽해. 맛있다. 완전 젖어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한 끼도 밥 안 먹다가 여러분들 불고기 전골이랑 뭐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 맛.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케이! 밥은 안 먹을 거야? 응. 밥도 퍽퍽하고. 아야,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옳소! 왜요? 아, 그 사이에 다쳐 먹었어. 이 새끼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맛있지, 근데? 진짜 촉촉해요. 물에 절인 고기니까 그냥 맛있어요. 불고기 전골은 뭘가 맛있는 거냐? 국물이 맛있어야 돼. 낙타야, 너도 한입 먹어. 오. 나 먹으라고? 착한데? 이게 등에서 나온 거니? 원래 낙타 등딱짬 물리는 거 아니야? 아, 저건 뭐 하냐고요? 아, 자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해? 아, 아 저런다. 잘못 뿌리시네. 아, 왜? 저 낙타분이 잘못 뿌리시네. 진짜 제대로 건조한 걸 보여주셔야지. 이게 이, 기본적으로 요게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요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게임 진행이 되지. 눈에 띄는데. 자, 다음 음식 주세요. 갑시다. 자, 와, 다음 주 달라니까 바로 일어나서 갑시다 이러는 거 봤죠? 여러분 봤죠? 뭘 먹었다고 벌써 디저트가 나와요? 슈크림빵과 바게트빵. 너무 촉촉하니 맛있다. 너는 먹을 때마다 귤이랑 같이 먹네? 귤이랑 몸에 좋은데. 음식만 지키면 된다? 자, 보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빠르게 먹어야 돼요. 아, 먹을 때마다 뿌리는 거야? 그 대신 안 먹을 때 뿌리면 당신이 당하는 거예요. 알았어. 한번 대세요. 아니,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를 똑바로 해야지. 그 다음에 하죠. 알았어. 아, 할 때... 안 하잖아. 조금 나오기로! 자, 이제 한번 먹어보세요. 눈 진짜인데 눈 진짜였어. 오, 타이밍이 놓치면 더 뿌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바보야. 야,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이렇게 속여야지. 이렇게 속이면 어떡해. 삐진 사람한테 속여야지. 야. 어, 안 뿌리냐? 어, 한입 먹어. 자,
자, 일단 슈크림빵은 기본적으로 너무 달달하니 맛있다. 너무 촉촉하다. 진짜 이게 다른 슈크림빵에 비해서 촉촉한 빵이네요. 아, 저 빵은 갓 사온 것 같은데도 퍽퍽해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내 거야? 네. 오, 예! 뭐야? 양념치킨데 닭가슴살. 이거는 메스터라는 치킨이고요. 왜 매운 걸 줘요, 근데 하필? 매우면 입이 촉촉해지잖아요. 매운 거 생각만 해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매워, 이거? 물론. 지지게 매워요, 혹시? 치워보세요. 매운 거니까 분무기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매울 때마다 입을 벌리세요. 무정이 뭐 저렇게 무식하게 생겼어? 아픈 거 아니야? 네. 참고로 덜 뛰면 코로는 숨을 못 쉰다. 입으로 먹으면 입으로 해야 돼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요? 입으로 숨겨야 된다고? 자, 먹읍시다. 폐지공포증 걸릴 것 같아. 귀리를 먹는 거야, 뭐야. 적을 발견했다. 맞고 죽은 거 아니야? 너무 매워? 팔이 들릴 것 같아. 야, 내가 낫다. 이게 낫네. 참을만 해. 아, 이거 봐봐요. 야, 이게 모래 사막에 떨어진 고기면 뭐가 달라? 적전을 바꿨어. 아, 저거 재밌겠네. 저거 내 스타일이야. 옆에서 계속 누나. 난 먹으면 안 뿌리는 거. 아, 먹으면 안 뿌린다. 편하게 드세요. 기대한 눈빛, 저 기대한 눈빛 봐. 아, 왜 피해요? 그냥 먹어요. 잘 맛있는데 개 매워요. 퍽퍽하면 주고 먹은 닭가슴살입니다.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자, 기동 씨는 엽떡. 한입만! 아, 저 이거 먹을 자신이 없어요. 양보할까요? 먹어볼래요? 촉촉체험. 오, 시켜나간다. 뭐야, 시켜나. 샤워해. 여기 잠깐만요! 미숫가루 나오는데요? 다음 음식 나왔어요, 저. 인절미 나왔어요. 옆에도 인절미 좀 해야지. 저거 조리 과정 좀 보여주세요, 인절미. 먹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먹게요. 고개 안 숙인다며, 자, 오늘도 이렇게 각자 먹방을 해봤는데 한 명은 촉촉, 한 명은 퍽퍽 해봤는데 어땠어요? 저 퍽퍽했어요. 저는 싹 다 촉촉한데 이렇게 먹으니까 전 재밌었어요. 그냥 먹방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혼자? 워터파크 갔다 왔어. 워터파크거든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국정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찾아가서